34번째 포인트, 포장재료, 도장재료, 일반, 도장의 도료의 구성, 도료의 종류, 도장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도료에 대한 구성 볼게요. 자, 도료, 물체의 표면에 도료의 피막을 형성시켜 습기나 빛,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녹과 부식을 방지하며 광택과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도료라고 하는데, 전색제, 앞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요 포인트 제일 처음에 했었는데, 페인트류 등에서 고체 성분의 알료를 밀착시켜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 섞는 물질을 전색제라고 했습니다. 알료를 밀착시켜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색제라고 했어요. 알료는, 그래서 알료에 대한 얘기 했었죠. 알료는 물체에 색을 입힐 수 있는 색소로 물이나 기름, 알코올 등에 녹지 않는다 했어요. 얘는 안 녹아. 녹는 애는 뭐라고요? 염료라고 했죠. 염료. 溶제에 고체를 녹이거나 액체를 묽게 하는 것으로 용매에 해당되고요. 건조제는 도료가 도포된 얇은 막이 빨리 건조되도록 해주는 것으로 납, 망간, 코발트 등의 산화물이 사용이 됩니다. 첨가제는 도료의 성질을 사용 목적에 맞도록 조성하는 성분으로 도료 속에 적은 양을 가미하여 사용하는 게 첨가제죠. 자, 페인트 한번 쭉 볼까요? 페인트 어느 뭐가 있는지. 바니쉬와 알료가 주수성 페인트. 응? 자, 발화성이 낮고 경제적인 게 응? 주수성 페인트다. 응? 자, 유성 페인트, 에멀전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아마 페인트 가게 가면 아마 여러분들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아이고, 요거 수성 페인트들. 주인, 여기 알료가 주인 페인트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수성 페인트 하니까 조금 헷갈린 것 같아. 알료가 주인 페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좀 띄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성 페인트는 보일류와 알료를 섞어서 만든 불투명한 도료를 얘기하고요. 에멀전 페인트는 유지, 합성 수지를 물에 분산시켜서 알료를 섞어서 만든 게 에멀전 페인트. 에멀전 페인트 성분으로 건조가 좀 빠르고 광택이 좀잘 나는 편이에요. 바니쉬는 니스라고도 부르고요. 보통 니스라고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인터넷도 발전되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바니쉬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바니쉬 하면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이런 관련된 TV 프로그램도 많고 정보도 많아지니까 바니쉬가 어떻고 바니쉬 종류에 대한 정보도 많아지고 있는데, 유성 니스, 뭐 휘발성 니스, 바니쉬 종류도 워낙 다양해지고 있어서 바니쉬도 뭐 투명 바니쉬, 뭐 유광 바니쉬, 불투명 바니쉬 종류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합성 수지 도료, 알료 등의 착색제로 합성 수지와 첨가제를 배합한 도료가 합성 수지 도료고, 천연 수지 도료는 옷, 캐슈계 도료, 주정 도료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옷 같은 거, 옷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전칠기 뭐 이런 거할 때도 옷칠 한다고 그러잖아요. 옷칠,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그런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천연수지 도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장 방법에는 붓도장, 롤러도장, 에어스프레이 도장, 핫스프레이 도장, 이렇게 도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도장 이렇게 칠한다는 겁니다. 용제의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붓은 소재의 종류나 상태, 도료의 종류 등에 맞게끔 선택을 해줘야겠죠. 뭐 기본적인 거죠. 롤러 도장,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 에어스프레이 도장, 요즘에 에어스프레이 도장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표면 도장에 마무리 작업을 할때 미세한 부분까지 작업을 하게 하고요. 요즘에는 높은 천정 같은 거를 옛날에는 막 롤러로 막 하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다리 놓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에어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핫스프레이 도장, 도료의 점도를 저하시키는 수단으로 가온하는 스프레이 도장.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은 이렇게 도로 이렇게 차선 같은 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때 보면은 아저씨들이 뜨거운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열이 막 펄펄펄 나는 거 보셨나요? 그것도 그거를 핫스프레이 도장이에요. 뜨거운 열을 해서 도로에 점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예? 해서 스프레이 식으로 열을 넣어서 막 이렇게 도장하는 방법. 그게 핫스프레이 도장입니다. 그래서 도장하는 방법. 붓도장, 롤러도장, 에어스프레이 도장, 핫스프레이 도장 이런 것들이 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도장 중에 하나고, 특히 핫스프레이 도장 같은 경우는 길거리 도로에 많이 쓰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시험에 그래도 간혹 등장하고 있는 게 핫스프레이 도장이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